안녕하세요. 8월 11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 와플터치 묵상 나눔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그런 술수를 써서 사람들을 미혹해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의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일종의 그런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려고 하다가, 이 발람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리고 또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당연히 자기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이 예언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발락이 화를 내기도 하고, 발람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그 주변에 있던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그 족속들을 향해서 그 족속들이 그 마지막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발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보다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예언자의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잊어서 어떻게 보면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는 그 과정 속에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그 과정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만 전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발람이 그 텐트를 치고 진을 이제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이제 느끼면서 발람은 더욱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그 뜻만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지내왔던 그 어려운 과정의 길을 이제 멈추고 그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 이때만큼은, 24장에 나오는 이때만큼은 이 발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발람이 전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욕심, 그리고 내 지식, 그리고 또내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되는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리고 또 똑바로 알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발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도 자기 욕심, 그리고 또 자기의 계략, 또 자기의 그 술수를 써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내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신앙을 저버리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또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치 발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발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발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이, 그리고 또내 그런 얄팍한 그런 지식들, 또 경험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리 잡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솔직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자신, 그리고 또내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리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또 나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묵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정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무엇인가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또 지켜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